예, 안녕하십니까. 푸른 잎사귀 TV 배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래간만에 촬영을 했는데, 이 픽스보디를 이용한 정사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원 좀 갔다 왔어요. 남원에서 가서 그 드론으로 촬영을 해왔고요. 그 촬영한 영상을 이제 픽스4D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론 촬영 이게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픽스4D 매퍼를 실행해야 돼요. 먼저 실행을 시켜줍니다. 오래간만에 픽스4D를 사용하네. 왜요? 누가 써본 거 아니야, 이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돼. 응? 자, 먼저 이제 새 프로젝트를 눌러야겠죠.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요. 이름을 뭐로 하냐? 거기가 뭐 하려고 하냐면 태양광 하려고 했던가? 버섯집 회사에 버섯집. 아니다, 아니야. 훼손지 복구 설계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어디 딸 거냐? 여기다가 PS4D 여기다 해놔라. 그럼 이미지를 넣어야지, 이미지. 그러면은 여기 있던 제가 촬영도 있어요. 여기 픽스4D 있죠?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 주거기가 있네. 디렉토리. 선택. 다음.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이거 잠깐만, 제 아이패드 좀 갖고 올게. 잘 많이 안 하니까. 봅시다. 데리고 올라가서 공부 프로그램 픽스4D 폴더까지 생성하고 디렉토리까지 추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좌표계가 WGS1984 WGS84 EGM96 네, 이걸로 하시면 되고 오케이 네, 다음을 눌러요.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동 감지가 아니라 알려진 좌표계를 하고 그 다음에 WGS84 UTM 존 52N에서 고급 좌표계를 해요. 그리고 리스트로부터 눌러요. 리스트를 누르고 이 데이터를 WGS84로 한게 아니라 도톰인 오브 코리아 G
G에서 여기 있네요. Geocentric Determinant of Korea 해서 Korean 2000 Central Belt 2010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요. 눌렀어. 그 다음에 이 3D 맵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완료를 눌러요. 뜨죠, 이렇게. 제가 이제 드론이 날아갔던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눌러가지고 GCP 아니 이렇게 이건 출력 좌표가 맞으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GTM 매니저. 이제 여기는 지금 항공점을 놨을 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현황만 보려고 항공점을 놓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항공점을 놨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세팅하는 거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항공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처리 중 옵션이 있어요. 처리 중 옵션 이거 눌러가지고 먼저 초기 처리부터 초기 처리는 커스텀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본의 한 2분의 1 크기 이미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2분의 1 최적 3 XY 좌표도 체크를 해주시고 3D 텍처 메쉬에서는 텍처 중간 해상도 초기 값으로 하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DSM에서는 노이즈 필터링 사용하고 합치기 해주시고 추가 출력 추가 출력에는 구글 타입 해주시고 등고선을 만들고 싶다 그럼 등고선을 해주는데 윤곽선은 0.2 고도 간격은 1m 해상도는 1000 최소한 20점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 까먼지가 이제 돌아가죠.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항공점, 이 지면에다가 항공점을 놔두고 드론을 촬영하고 그 항공점을 GPS로 찍어요. 그럼 XY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XY 좌표 항공점 4개 정도를 찍고 이 픽스포디를 이용해서 등고선과 정상 영상과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도 다음에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은 일단 중단하고요. 완료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방금 이제 그 픽스4D가 프로그램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결과물이에요. 보시면 뭐와 같이 드론으로 왔고 3D로 현재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정확하죠? 이제 이게 드론이 뭐 자기 좌표가 있기 때문에 알수 있는데 이제 항공점까지 놓고 이 측량기로 해서 보정해서 하면 거의 뭐 정확한 등고선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프로젝트 데이터도 나오고 보시면 리포트 PDF로 리포트까지 이런 식으로 리포트까지 나오고요. 궤적. 그래서 리포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D 메쉬.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젝트 데이터. 이제 DSM. 모사.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이제 한 장. 사진을 하나로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지금 버섯 재배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밀었는데, 좀 훼손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굉장히 화질이 좋아요. 잘 많이 안 깨져요.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엑스트라에서는 요건 이제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등고선까지. 그려주고요. 해당 등고선까지 그려줍니다. 등고선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죠. 예. 뒤에 타이틀 프로젝트 데이터.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픽스4D 영상을 이용해서 사진을 하나로 만드는 거하고 등고선까지 만드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현장 항공점을 놓고 그 다음에 항공점과 같이 이용한 픽스4D를 이용한 내용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